문을 힘차게 열었으니 마음껏 즐겨봐야겠죠. 두 번째 백반집이 있는 대정읍으로 향합니다. 꽉 차 있는 주차장부터 많은 신발들까지 보통 맛집은 아닌 것 같은데요. 그 정체가 궁금해집니다. 이곳은 하나부터 열까지 셀프 서비스인 가정식 뷔페인데요. 테이블마다 취향껏 담은 접시들. 이렇게 먹고 싶은 만큼 접시에 뜨면 끝입니다. 네, 싸고 맛있게 잘하고 또 정성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주 와요. 아, 뭐 동네 분들도 자주 오시지만 보니까 또 그 여행 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. 그래서 많이 알려진 곳인 것 같습니다. 자랑스럽습니다. 이런 곳이 있다는 게. 주민, 관광객, 남녀노소, 너나 할 것 없이 이곳에서는 모두 열혈 손님이 됩니다. 혹시나 모자랄까봐 아껴먹지 않아도 되고요. 많이 먹는다고 눈치 주는 사람도 없어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. 뷔페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. 아이, 딱 봐도 초딩 입맛이. 리포터 아가씨, 고기 수익도 좀 드세요. 고기도 있어요? 네. 우와. 먹을 수 있을까요? 그래요? 대박. 영양소가 골고루 든 한 끼, 모든 걸 단돈 6,000원으로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. 가격이 이렇게까지 저렴한 이유는요, 바로 이 텃밭. 식당에서 사용되는 채소는 이곳에서 직접 기르고 있습니다. 손이 많이 가실 텐데요. 그러게요. 싱싱하죠? 배추랑 무랑 대파랑 마늘은 손수 제가 농사 지은 겁니다. 몽땅 제주산이우다. 믿을 수도 있고요. 제가 네. 이 큰 그릇에 이렇게 가득 채워왔거든요. 근데 반찬이 너무 많아서 이 그릇이 모자랐어요. 일단 밥, 각종 나물, 버섯도 있고요. 시금치, 도라지, 그리고 잡채, 김밥, 간장게장, 그리고 지금 버섯전이랑요. 제가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혼자 다 드실 수 있어요? 이거요? 가능할 것 같은데요? 제가 먹을 만큼만 떠와가지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연희씨 다 먹는데 저도 한 500원 걸겠습니다. 따끈따끈 돈배고기와 무농약 채소와의 만남은 10점 만점에 10점. 주인 닮아서 요망진 쌈은 한 입에 먹어줘야 제맛이죠. 고기면 고기, 해산물이면 해산물, 채소면 채소. 입안 가득 퍼지는 다양한 맛에 젓가락은 계속 접시를 향합니다. 아, 배불러. 아. 연희 씨 맛있게 드셨어요? 네, 지금 엄청 배불러요. 근데 음식을 너무 많이 남기셨네. 아, 다 못 먹겠어요. 어떡하죠? 저희 집에서 음식을 남기면 벌금이거든요. 상범 씨도 500원 내셔야겠다.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. 다음부터는 먹을 만큼만 가져올게요. 가격 착하고 맛은 더 착한 마을 식당. 재작년 문을 열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는 일이 있는데요. 바로 보성리 노인회 식사 대접입니다. 마을 사업으로 시작한 식당은 어느새 손꼽히는 효자가 되었는데요. 예, 우리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이제 노인정에 계신 어른들 식사 대접하고요. 또 마을에 행사가 있을 때는 사용하기도 합니다.